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그 12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 상담 사례 11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창업자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현금 지출도 많았는데 뭐 비용이 발생하면 적격 증빙을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적격 증빙, 적격 증빙 하는데 적격 증빙은 뭐냐고, 적격 증빙을 받아고 비적격 증빙도 있냐고, 뭐 적격이 뭔 뜻이고 증빙은 또뭔 뜻이죠? 라고 한국말인데 잘못 알아듣겠어요 하고 구로동에서 세종대왕님이 문의를 주셨네요. 네,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적격 증빙의 종류와 그럼 적격 증빙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 증빙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다 있어요. 법인 세법상 규정이 다 있어요. 법인세법상, 뭐 소득세법상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그 적격 증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총네 가지죠. 여기 보시면 우리 공서체로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요네 가지가 바로 세법상 인정하는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제한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 하게 되면 뭐 증빙 없이도 경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격 증빙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우리 요 계산서 많이 보시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중에 여기 전자로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상에는 뭐 공급자의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금액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보시죠.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종이세금계산서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바로 세금계산서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중에 반드시 지출증빙으로 표기된 그 현금영수증을 수령을 하셔야지 사업용 경비가 처리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 뭐 부가세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간이영수증,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만 원 미만의 비용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받으셔서 경비가 인정이 되는데, 3만 원 초과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셔야 되고,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뭐 현금영수증이 헷갈리시지만 요거는 간이영수증에 불과합니다.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격 증빙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말씀드렸죠. 총세 가지. 세금계산서, 여기 계산서도 포함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적격증빙으로 보고 경비 인정이 되는데, 세금계산서 중에도 종이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물, 우리가 종이를 수령하셔가지고 그 5년간 보관하셔야지 나중에 추후 그 우리가 어떤 증빙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5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 처음에 봤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메일 통해서 수령하는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실물을 뭐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국세청에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수령 필요 없고, 그냥 발행받는 순간 금액이 맞는지 뭐 내용이 맞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실물 수령하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우리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근로소득자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 번호 제출하시지만 우리가 사업자가 되시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하시고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주세요라고 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시면 현금영수증도 수취해서 보관하실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 홈택스에 우리가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홈택스에 등록하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보관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 외의 거는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 또 간이영수증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 기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취해서 보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과 그 적격증빙의 수취 보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